육식은 재능이 가장 뛰어난 통팔식 중에 육식이 제일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소가 가장 많아요. 51신소라고 했죠. 그리고 뭐요? 전오식은 38든가 몇 가지 되죠. 그리고 제7식은 18가지고 18가지고 전오식은 뭐요? 제8식은 5가지고 그렇게 제8식이 신소가 제일 적지. 육식송입니다. 육식은 그래서 많이 나와. 유루송입니다. 육식은 241페이지부터 나가요. 여기 목차를 보아도 되지요. 삼성이요. 육식은 삼성의 선악무기 삼성에 다 통하고 또는 삼량, 혈량, 비량, 비량 또는 삼경에 다 통한다. 삼경이 그건 그것이 좀 뭐예요? 저 대질경이니 무슨 그런 경 241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242페이지에도 육식에 대한 번외가 대수번외, 무슨 중수번외, 뭐 수번외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까 그 말한 것 223페이지에 보면은 대원경지는 팔식을 전환해서 이루어진 지혜 사지보리 중에 대원경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도표에 223페이지에 성솔약지는 전오식을 전환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성솔약지고 묘관찰시는 제육식을 전환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묘관찰시고 묘하게 관찰한 것. 평등성지는 제7식의 번외를 차단해서 전환해서 만들어진 지혜가 보리가 바로 평등성지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 사지보리. 그래서 유식의 대의는 전식 성기라요. 식을 전환해서 지혜를 만드는 것. 결국에 유식 공부를 해가지고 결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사지보리를 성불한 것, 사지보리를 이루는 것. 전식 성기라. 전식 성지하는 것이 유식 공부하는 목적이다. 지란 말은 보리, 성불하는 거죠. 사지보리. 지는 분별을 떠난 거고 식은 분별을 자꾸 자아내는 거고 그래서 유분별, 구분별, 유분별과 분별이 있는 것과 분별이 없는 그 차이점이 있어. 감상대사가 꿈에 도솔천 내원궁에 가셨어.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이 설법을 하시는데 지와 식의 문제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설법을 하시는데 감상대사가 거기 가서 듣고 있으니까 미륵보살이 설법을 하시기를 분별이 있는 것은 식이고 분별을 떠나서 분별이 없는 무념은 생각을 초월한 무념은 지혜다. 그래서 감산대사가 꿈에 그것을 들으시고 꿈 깨서 다시 인간에 되돌아 오셔서 그 감산대사 자서전에 그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비록 꿈의 말씀이지만은 꿈에 미륵보살이 그렇게 설법을 하셨지만은 그게 부처님 법에 지와 식의 구분을 미륵보살이 제대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감탄돼서 문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륙식은 굉장히 역적 중에 최고 역적이요. 못된 짓을 제일 많이 하고 번뇌를 제일 많이 일으키고 침소가 제일 많고 아주 그 못된 원흉인데 그 대신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발심해서 수행하고 결국에 도를 이루는데도 그 재륙식이 또 가장 큰 공을 세울 수 있어. 그놈이 마음만 잘 먹으면 굉장히 좋은 아주 최고 역적이 최고 충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신이나 역적이나 재주 없으면 못하지요. 충신도 재주가 뛰어나야 되고 역적도 재주가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재육식이 대단한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여러 가지 그걸 통하는 것이 사통팔달로 많이 통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에도 통하고 삼량에 통하고 세 가지 삼경에도 통하고 그래서 삼계에서 윤회할 때에 쉽게 가히 알 수 있다 말이에요. 삼계 윤회할 때 윤회의 앞잡이고 원흉이고 주범이라 이 제륙식이 상황심소가 51이니 이런 건 다 찾아보면 나와 있죠. 선악임시 별배진이라 선과 악을 그때그때 선악에 따라서 그때그때 나타난단 말. 무기는 별것도 아니죠. 선악이 가장 역할을 하지 무기는 멍텅구리요. 멍하니 혼침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란 것은 늘 주장합니다. 가령 무정물도 성불을 하느냐 무정물도 성불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면 무정물은 생각이 없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 좋은 것이 아니요. 내가 늘 주장한 것은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무정물보다는 유정물이 나아. 어? 발달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광물질보다는 식물질이 더 낫고 식물도 감정은 좀 있죠. 광물질은 감정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가지고 무기가 너무 짙은 거예요. 둔화가 말할 수 없이 둔화된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단 말이에요. 식물이 더 낫고 광물보다는 또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낫단 말이에요. 동물은 감정 같은 거 재륙 의식작용이 있잖아요. 응? 그리고 동물보다는 인간이 더 나아. 어? 그래서 인간이 멍청하게 이렇게 그냥 토목금석이 되면은 빨리 성불할 줄 알지만은 그건 아니라요. 인간이 직말하면 가장 예리하고 만물의 영양인 소소영영한 그 마음도 그 작용이 힘이 더 강해요. 선악이 더 많거든. 무기가 비교적 적거든. 무기만 전체로 된 것들이 저 식물이나 광물질이라. 그러니까 둔화가 되고 둔화가 되고 자꾸 퇴화된 거예요. 퇴보한 거예요. 저 식물이나 광물은. 그러나 동물과 인간은 거기서 많이 발전해서 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정말로 무심무념이 된다면 더 빨리 성불한다. 그렇지 동물이나 저런 식물이 빨리 성불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소소영영한 그 마음에서 정말하면 모든 분별이 다 휘어버리면 무기와는 또 달라요. 무기는 소소영영한 것도 없고 밝은 것이 없어. 밝은 것이 소소영영한 거든 원래 본래의 마음자리는 피고 밝은 거니까
비고 밝은 그 본성 그대로 다 완전히 내 것으로 최고도로 발휘할 때 성불이 가능한 게거든. 그러니까 무심정에 들고 또는 그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이 끊어졌어도 성인들의 그 마음 상태는 밝은 것은 있어요. 즉 말하면 깊은 잠에 들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어? 분별심도 없고 무기로 그냥 무기 속에 빠져버리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열반은 분별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끊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비고 밝은 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가 깊은 잠에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어두운 마음이거든. 어두운 마음이지 밝은 마음이 아니다. 그 말 쉽게 말하면 밝은 마음에서 무념무심이 되어야 되지 어두운 컴컴한 혼침무기 속에 빠져가지고 무심무념이 된 것은 그건 외도라. 천상에 사공천 무상정에 든 거나 똑같아. 생각이 없는 정에 들었죠. 사리불 그 스승과 울두남 같으니. 그거 성불하는 게 아니요. 그분은 다시 윤회를 받았잖아. 무상경에서 또 수달피가 되고 그거 뭐가 되었잖아요. 날아가는 그것도 되고 잡아먹는 뱅수를 잡아먹는 물가에서 정을 익히니까 물고기들이 막 요란하고 또 나무 밑에서 정을 익히니까 새들이 막 소리를 내고 하니까 자기가 무상 정을 닦는데 크게 아주 장애가 많다 말이야. 울두남이라는 그 사리불 존자의 그 스승님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세우기를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물고기 다 잡아먹는 수달이 되고 또 새들 잡아먹는 배나 저 독수리가 되어서 저것들 다 보복해야 되겠다고 그런 나쁜 마음을 굴두남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나중에 무상경을 성취해서 저 무색계 꼭대기까지 갔지만은 별 수가 없이 3개 윤회를 제대로 받고 고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경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지극히 비고 밝은 마음 자세에서 정말은 무념무상이 돼야 되지 어두운 마음 속에서 무념무상은 별로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성계 수삼 항전여 삼성 삼계 삼수 삼수는 고소낙수 불고불낙수죠. 그 다음에 근수 신등 근본본에 수본에 저우에서 선근 신근 나오죠. 그것이 모두 총이 전부가 다 서로 연관이 된다만 육식은 그 발이 넓어서 여러 곳에 다 두루 통한다 말이야. 몸을 발동하고 말을 바라는 친구의 삼업 중에 정말 삼업을 작용하는 그런 것들이 육식이 가장 최고 어뜸이 되어서 인업과 만업으로 업력을 끄는 힘이 가장 강하다 말. 인업 만업도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그것까지는 유루에 대한 육식송이고 그 다음에 무루에 대한 육식송은 이제 사구가 남았습니다. 발기 초심 환희지에 육식의 번뇌를 다 차단시켜서 번뇌가 끊어져서 보리를 성취하면 묘관찰체라 묘하게 관찰하거든. 그런
지혜, 하품전, 하품전, 중품전 무슨 상품점이 있는데 하품전인 환희지에서도 조지보살 환희지죠. 구생이 유자, 구생이란 말은 아집 법집 구생 번호가 아집과 법집의 구생이란 뜻이요. 구생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같이 타고난 번호가 구생이요. 구생 다음에 현행도 있죠. 구생, 현행. 현행 번호는 구천적으로 스승이나 벗이나 잘못 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현행 번호가 많이 자라고, 구생 번호는 그거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요거는 선천적이고 현행은 후천적이고. 그런데 현행 번호는 좀 차단을 하지만은 선천적인 아집 법집의 구생 번호는 그대로 남아, 초집보살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구생이 아법, 아집 법집이요. 아법 구생이 종자 현행으로, 종자가 구생으로 내나 구생과 종자는 비슷하죠. 현행과 분별도 비슷하고. 분별혹 무슨 그런 말 있죠. 분별혹이 내나 현행이고 구생혹이 종자 요 집어버려. 아니 밑에만 집어야 그래 내가 지운 건 뭐야. 현행이 분별혹이요. 그리고 아까 구생혹이 종자, 구생혹이 종자혹이. 혹이란 말은 종자 뭐냐 저 번호라는 말과 같아요. 빨리 하려니까 더디다. 종자혹, 분별혹 같아요. 현행이 바로 분별이고 구생이 바로 종자고 그래요. 종자는 마음속에 입력이 되어서 과거 전생전생부터 뿌리가 깊은 그 번호가 구생 번호도 되고 종자 번호도 돼요. 그리고 현행은 스승과 벗을 가까이 해서 거기에서 분별로 구천적으로 나타난 게 아까 말하는 현행이고 분별혹이요. 원행기 이후에, 원행기는 제7지 아니요? 제7지 이후에 순전히 무루가 되어서는, 순무루 그때 이제 공부가 잘 되어서는 말이에요. 관찰 원명 조대천이니라. 관찰이란 말은 묘관찰지가 원명하여 원만하고 둥글고 밝아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다 비친다 말. 그때는 이제 제대로 내놓으라 해서 한 솥이 크게 한 거죠. 화련되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육식 번호만 차단해도 아라한 이상 돼요. 아라한이 그 삼계 윤회를 끊고 여러 가지 그 삼명 육통 육신통 말이에요. 또는 18 변화를 누리는 게 그 재륙 의식 번호를 차단하고 묘관찰지를 성취한 거요. 그게 이제 대단하죠. 적어도 아라한 정도는 되어야 삼계 윤회를 벗어나지. 그 전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도 아직은 불급이라 아직 못 미쳐가요.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소승의 3개 윤회 정도
그런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고 형편없이 파버렸죠.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는 소승불교를 형편없이 파가지고 초합해종이라고 했어. 독석에 싹이 못 나고 불탄 초자, 불탄 싹이고 부패전 종자, 폐종, 초합폐종. 썩어빠진 곡석 종자는 못나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소승불교를 초합폐종이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회삼성 규일성, 삼성을 회통해서 일승법으로 규결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계 윤회를 벗어난 소승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법화경에는 그걸 이제 그거 화성이라고 나오죠. 화성육분에 화성에 이제 인지로 짓는 거라요. 화성육품이라고 변화로 만들었죠. 부처님이. 삼계가 화택인데 삼계 화택을 벗어나가지고 노지에서 저 한데 자기 큰 집이 500명 아들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오래돼가지고 썩어서 막 무너질 판인데 불나가지고 그냥 다 타버렸거든. 삼계에다 비유한 거예요. 큰 집을 우리 중생이 사는 대택을 삼계에다 비유한 건데 그래서 삼계 윤회를 벗어나서 화재를 면했거든. 그러면 이제 대승법으로 들어가야 대승의 정말 열반성에 가야거든. 대승 열반성에 가기 이전에 아직은 못 가가지고 보물캐로 가자고 보물섬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500 그 장사꾼들을 데리고 그럴 때 이제 화성에 못 가겠다고 지쳐서 안 가려고 뺀소니를 해. 그러니까 아 저거 가면은 좋은 그 도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쉬자. 그거 이제 성문연가 그 안락차라 이제 화성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제 변화로 그 도시를 만들었다 해서 화성이라 변화의 성. 화성을 거쳐서 이제 열반성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지. 이제 열반성이 이제 진짜 이제 불지지요. 부처님이 계시는 땅. 아직은 성문연각 소성 이승의 열반에 주저앉은 거다. 더 전진해서 대승보살의 지금 말하면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열반성 불지라. 부처님은 딱 거기에 가라고. 법화계에는 화성유품이 나오죠. 삼계 윤회를 벗어난 그 소승들이 사는 인식 거두지가 화성이라.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제 겨우 이제 강주 스님, 각장 스님 말씀과 같이 체력식 뺏기는 밤 뺏기는 어땠나요? 질문 있으면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치기로 하고. 예? 네.